아이고. 왜 이렇게 뒤로 안 가지냐? 아, 뒤에 걸로 덮여야 돼. 너 혹시 뭐 여자친구 뒤에다 태워? 왜 앞에가 항상 이렇게 택시 마냥 접혀 있어? 여자친구 맨날 하는 말 뭔지 알아? 뭔데? 누가 맨날 여자 뒤로 미네. 여자친구 다리는 여기 들어가. 아니 뭔 소리야, 엄청 좁은데. 네 다리가 두꺼워서 지금 안 들어가서 뒤로 미는 거야. 아니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아닌데. 누구나 찍어 이씨 어디로 가 이씨.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디를 가냐면 벌써 이제 유대십 이제 3화입니다. 3화. 3화야 벌써? 오늘은 뭘 할 거냐, 이 세 분이 이제 한 분은 자취하고 한 분은 남편이랑 살고 하은이는 가족이랑 있어. 그래갖고 오늘 약간 급습 느낌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자. 왜냐면 이제 사람들, 시청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나도 사실 잘 모르고 친해질 겸 약간 가정 고문? 가정 아 오늘 가정 방문 컨텐츠야? 가정 고문. 유지야 먹을까? 안녕하세요. 마시는 게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뭐? 야 이거는 안돼. 남의 침대야. 남의 침대야. 아니 꾸민 게 아니라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이 남의 신혼집에 괜찮겠죠? 야! 야! 신혼 침대야. 이제 내가 또 사장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너가 이사야. 아 그래? 어. 아 내가 이사였어? 너 무슨 이사야 하고 싶어? 나? 어. 부장이사. 오락부장 뭐 이런 거 다 시켜줄게. 뭐 지금 너 하고 싶은 거 있지?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의장. 의장은 제일 높은 거 아니야? 너가 대장. 대장? 내가 의장. 회사에 대장이 어딨어? 없어? 우리 이제 만약에 이제 만약에 10만씩 찍어. 오, 그러면 어엿한 사업체야. 야 나 그 생각을 못했네. 내가 지난번에 영상 보고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서 대장이라 그래. 아 근데 만약 혹시 잘 될 수 있잖아. 5대5로 나눠서 놔주고 그 사람들이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 유튜브 그치. 데리고 오고. 아 거기서 5대5에서 나한테 4단계네. 나한테 2.5 오고 너한테 또 주고 다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집 가는 집 누구 집이야? 이제 화영 누나 카페 하신다는 분이 누구야? 그니까 누나가 카페를 혼자 하는 거고. 근데 왜 출근 안 해? 아 다 왔지. 기억했어? 아니 그냥 오늘 촬영한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화영 누나 집 갔다가 하은 님이 갔다가 드시네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사원들의 가봅시다. 진짜 유튜버 보면 이거 찍었다 핸드폰으로 그지? 안녕하세요. 근데 잘못 누른 거 아니겠지? 누나 열어주세요. 아 뭐야 우리 잘못 눌러놓고. 안녕하세요. 친구다. 아 힘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 뭐 뭐를 하려고 하는 그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저기서 들어. 그럼 바로 띡 열면 되거든. 아 근데 여기서 뭔가 뽑아보려고. 어 왔다.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아니 근데 내 통화 안 들렸잖아. 네. 뭐였어? 드립 열심히 쳤어? 내 말이 맞지. 어. 내가 드립 치려다가 망했어. 통화를 안 들었거든. 어서 오십시오. 어이 남의 신혼집에 괜찮겠죠? 아 당연하죠. 편하게도? 뭐 초대는 안 했지만 오신다니 뭐. 아 여기가 그 팬티버스 그 자리예요? 아 팬티버스 때. 바지버스. 바지버스. 바지벗고 화장실로. 아 바지벗고 아. 이렇게 들어갔구나. 아. 근데 보통 신혼집에 이렇게 되지 않지 않냐? 정리 급하게 했지. 급하게 정리한 느낌이 나잖아. 간짜뽕이 줄 맞춰 나왔잖아. 골뱅이 저렇게 돼 있는 거 말이지? 거기 나 왜 PC방인 줄 알았어? 말이 안 되지. 그 집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유추하지만 뭐. 그래도 여기가 이제 거실이죠? 네 거실입니다.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작년 10월 했습니다. 굉장한 신혼이죠 지금. 아... 네. 저희 침실이고요 이 좁은 방에 침대도 오... 큰 걸로 했습니다 저희는. 와 근데 아 잠깐만 안 된다. 그 아 아 그 병 아 아 왜 왜 왜 아 이러면 안 돼! 야 야 야 야 야 야 신혼 침대야. 너 어제 샤워도 안 했잖아. 아 진짜 침대만 보면 이게 와 이게 아, 진짜 놀랬잖아. 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입을 밀어뛰었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언니는 이제 오빠는 그래, 오빠 겸 일하는 공간. 어? 입이요? 진짜 개불쌍하다 이거 오빠. 재택근무자 하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춥거든. 그래서 맨날 패딩 입고 혼자. 아, 여기서 일을 하신다고요? 재택을 다. 진짜? 집안에서 이제 남편의 공간은 여기. 아. 여기랑 화장실. 아. 아, 원래 화장실에 넣어 놨다. 그걸 뺐다는 얘기가 있어. 이게 유부남들의 현실이지. 그러네. 여기 세탁실이에요. 아, 여기 세탁실. 바로 뒤에 세탁실이 있네. 네네. 여기서 주무신다면서요? 여기가 이제 낮잠 주무실 때 위에서 주무시고. 공간이 되게 예뻐졌네. 이건 좀 불쌍하긴 하다는데. 그러니까 못 찾아. 오늘 계셨어도 만약에 누나가 아마 안 있으면 나 못 봤어. 끝입니다. 뭐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 많이 없어요.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누나의 평소에 루틴이 어떻게 돼요? 이게 왜냐면 오늘 누나를 소개해 주러 온 거니까. 평소 루틴은 이런 바로 씻지 이제. 씻고 화장하고 이제 바로 출근. 혹은 밥 먹고 출근. 휴일에는 그냥 계속 여기서 쇼파에서 TV만 보다가 쇼파에서 TV 보다가. 아, 그냥 이렇게 누워있지. 저 그 이렇게 있으면 오빠분은 어디 계세요? 아까 거기. 아,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논란 생기는 거 아니야? 남편 학대로? 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어찌는 본업이 뭐예요? 아, 저의 본업은 말이죠.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케이크 공방, 주문 케이크 하고 있어요. 글씨쓰고 막 이거 생일날 친구 만들어주는 케이크. 대상적인 상실인데 말이야.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가서 만들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럼! 만들 수 있지. 공방을 좋다. 연말 파티. 아, 연말이라. 누나네 공방에서 케이크 주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좀 퀄리티가 좋지. 딱히 없다 봅니다. 그래도 퀄리티 저 나쁘지 않아요, 주문 케이크는. 나쁘다고. 5층도 있어요. 5층이야, 5층. 넓, 너무 넓은데? 스마치. 아, 위에가 예쁘다. 어, 위에가 예뻐. 바깥에 테라스도 조그맣게. 너무 좋은데 이거 데이트하러 얼마나 할 때? 여기는 뭐야? 뭘 것 같아? 이거요? 화장실? 화장실? 우와! 개 신기하다. 신기하지? 냄새 나니까 쓰지 말라는 식으로. 여기가 난 너무 마음에 든다. 야, 야, 여기서 봤을 때가 진짜 예쁘네. 완전 구옥이네, 구옥. 예쁘다. 와, 근데 저기 아메리카노야? 신기하다. 컵이. 아, 여기는 빨대 없이 먹을 수 없는 시스템이네. 빨대 있어요. 이게 뭐 이쁘긴 하다. 입대는 데가 없네. 원래 이거 제빵 일을 했어요? 아니, 친구가 했고 나는 이런 카페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친구 꼬셔가지고 한 거지. 어, 이런 식으로. 이게 또 하나도 안 흘려야 장인이거든, 알지? 아니, 근데 오레오는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민망. 진짜 아이디어 좋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 잔이요? 네. 그건 사실 컵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자고. 아, 왜? 나는 예쁜데? 나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이거 컵으로 쓰기 아까운 거지. 계속 얘기해. 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컵 예쁘다 하는데 왜요? 너무 예쁜 거 괜찮아요. 손잡이도 없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빨대도 막 되게 놀아. 이렇게 여기 놀아. 자, 갑니다. 갑니다. 아, 이거 빨리네. 완벽한. 오오오오. 빛을 갑을 할 생각입니다. 불어서 유튜브가 되고 싶어요. 그래? 아, 고마워요, 누나. 아,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 아, 좀 아쉬워. 난 더 예쁘게 하고 싶은데. 다음에 와서 또 예쁘게 하고 싶은데. 다음에 진짜로 놀러 와요. 알았어, 갈게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네, 파이팅 하세요. 자, 다음은 하은이네 집으로. 렛츠고. 어, 하은아. 네. 우리 바로 아래야. 아, 지금 일단 내려갈게요. 어, 지금 일단 내려오세요. 안녕. 지금 진짜 열심히 치우긴 했어요. 아니, 치우지 말라니까. 아, 엄마가 치워야 된다고 난리를 치셔가지고. 네, 앉아서 쉬시면 됩니다. 하은, 방 어디야? 제 방 여기. 와, 근데 진짜 뭔가 가정집 보는 느낌이 딱 든다. 제 방이야. 아, 잠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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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안 돼, 남의 침대야. 남의 침대야. 아니, 꾸민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침대에 누워. 아, 안 된대. 안 돼. 나 이거 어디 빠졌는데. 양말.
아, 계열 받죠. 이거 계열 받아요. 아, 아 다시 빨아야겠네. 그러니까요. 아, 병이 있어가지고 침대만 보면 참지를 못해. 하은이의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제 소개를 좀 해주려고. 좀 소개 좀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 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펌룰러요. 아세요? 폼롤러? 이거요? 이거를 이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짓말 친다 또 거짓말 친다. 이거 약간 구라 같은데? 아 폼롤러를 해가지고. 아니 허리 아파가지고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고? 허리 아플 때요. 계열 받네. 나를 풀어줘야 돼요. 아 진짜 열 받네. 아, 자기관리 이미지 들어가네. 이렇게 폼롤러 하고 밥은 뭐 먹어 보통? 밥? 아 밥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또 이상한 퀴노아 먹어라. 아, 아니요 아니요 닭가슴살을 일단 샀어요. 닭가슴살 요거. 가성비 개꿀템. 아, 진짜 개쩔? 개쩔만. 아 진짜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평소대로 하라고. 평소에 엄마가 해준 거 먹게 돼요. 아, 한 끼 좀 줘봐. 맛있는 거 좀 해줘봐. 과일 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드시고 오셨을까 봐. 아 우리 케이크 있잖아. 아, 아 우리가 준비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아 진짜요? 축하의 의미로. 우리가 박스가 없어가지고. 짠. 헐.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어 그래. 자 우리 하여튼 화이팅 해보자.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초 불어. 잠깐만 이거 괜찮아요? 이거 지수 때 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아, 아니면 이 밑에만 파먹어도 돼요. 어, 그래 그럼 괜찮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볼 때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네. 야 맛있다. 난 맛은 기대 안 했거든 사실.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네. 그건 우리가 한 건 아니라서. 그럼 너 좀 재미가 없다. 템플스테이 온 느낌이긴 해. 그런 느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집도 그렇고. 네 저기 지금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나가. 참외 사과 어디 있어요? 어디가 참외? 참외 어디가 궁금하지 않냐? 어디? 어디 한번 봐. 어디? 야 이렇게 나온다고? 와 나 이런 아예 마이구미 아니야 이거? 야. 약간 여유가 생기지 않아? 집에 있어. 이게 다음 집 갈기까지 한 시간 남았는데 한 시간을 못 채울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좀 들어. 왜요? 너무 졸려서요? 집에서요? 야 이거 완전 여기 산이에요 다 이렇게. 아 좋다 근데 되게 힐링 힐링하다. 또 진짜 근데 재미없긴 하다. 저요? 어. 야 기죽게 왜 그래? 맞아요? 지금 바닥에 지금 오디가 떨어진 건가? 어 그러네. 어 우리가 한국지 아까 먹은 게 아니야 부모님이 여기서 아 우리가 지금 도파민이 지금 아예 그 제로 베이스라서 아 내가 이제 얘 시스템 종료돼 그러면 곧 죽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스님이랑 해도 스님도 심심하다 할 것 같아. 너무 심심합니다. 도서관 가보실래요? 도서관 너가? 도서관 네. 야 근데 거기 좀 작은 기가 막히다. 구라가 그냥 안 그래도 데시벨이 낮은데 여기서 도서관을? 야야야야 야야 참아 어디 야 좀만 참아봐. 금단 증상. 아이씨 야야 야야 진짜 매수매도 매수매도 하지마. 여기 이제 드디어 도서관. 오 체육센터. 야 살다 유튜브 하는데 독서실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네 진짜. 진짜 백수 같아. 왜? 행색이. 울먹으로 들어온 거? 울먹으로 들어온 거? 집에서 누가 이렇게 찾는가요? 행색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물 먹는데 진짜 백수 같아. 물먹으로 들어온 거. 여기가 위험하네. 제가 맨날 가는 커피집. 컴포지 커피? 너 마셔볼까? 하은이 루틴을 또 그래, 마셔봐야 돼. 아, 네. 제가 커피 한 번씩 사겠습니다. 아니야 너만 먹어. 우리 먹고 왔어. 아 그래요? 또 루틴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돈을 지갑을 안 가져왔지. 야, 근데 그지가 따로 없긴 하다.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행색 이래서 도서관 가서 물 먹고 커피 먹고. 야, 한 번만. 이제 왜 그래? 한 번만 너무 급하게 나. 살라고 했는데 진짜로. 페퍼민트도 차가운 거 맞아요? 네. 번호 정립해. 오케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고. 가? 저 가요 이제? 그냥 가요? 이제 끝?
그 영상 잘 찍어. 네, 이거 찍어서 일단 보내볼게요. 시수가 방금 통화했는데 집이 더럽대. 더럽대? 근데 이제 귀찮아가지고 몇 정도 돼요? 이래가지고. 아, 내가 봤을 때 거의 결벽증 환자처럼 깨끗할 것 같은데. 지수야, 먹자. 아, 시끄러. 안녕하세요. 아, 지금 사실 약간 치우긴 했는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동물이 있나요? 네? 동물? 동물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안녕 한 거야? 깔끔하네. 맞죠? 생각보다 깔끔하죠? 어때? 이렇게 해야 되나? 와, 침대가 없네. 침대 여기가? 네, 이거 침대예요. 야야야야야! 안돼 안돼! 샤워 안 했잖아! 안돼! 아! 근처에 세탁실도 있지? 꼭 맡겨? 오늘 안 그래도 하려고. 집주 가무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니 그거는 아 진짜구나. 진짜였구나. 난 컨셉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를 찾았다. 지수는 예쁘니까 그래. 뭐 없어요? 얘는 근데 무슨 연가시 들어가 있냐?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오, 아니 뭐? 야, 이거는 이거는 건강 검진할 때 받아오라 그래서 그런 거. 화장실도 깔끔하네. 그럼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보시면 이제 민망하거든요. 똥똥 끓는 데가 좀 나는데. 예쁘니까. 이지수 씨의 이제 평상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집 와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진짜?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이거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저요? 이러고 자죠? 네. 또? 이걸 안고 이렇게 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약간 관리만 해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야, 나왔다. 전매트 그거 보여주기 그 폼롤러 같은 거야, 이거. 해봐, 해봐. 이렇게 얼굴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야, 관리 많이 하네. 이게 힘든데. 해봐. 아니, 좀 웃기잖아요, 맞지? 그래서 시키는 거야. 그래요? 야, 제가 언제 되게 들어가야지. 걔는 마스터이야. 걔는 그냥 마스터이야. 그래, 그 또 뭐해? 운동하기. 너 그 쇼핑몰은 어떻게 해? 쇼핑몰은 사진도 너가 찍어? 사진도 네, 여기서 그냥 찍어. 너 한번 찍어봐. 아 근데 너 혼자 못해요. 그럼 밥이라도 줘봐. 근데 밥 지금 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네. 평소 집에서 아, 밥을 뭐. 어떻게 먹는지. 소스 재료가 뭐야? 소스 재료는 이 마법 소스가 포인트거든요. 이게 진짜 소스 재료 키위 소스 같은 건가? 아 이거 그거다. 아 이거 이상하게 들어가네. 거. 키위. 근데 그거는 장담 못해요. 배탈 나실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그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배탈 나실 수도 있어요. 아 야 얘 평소에 먹나 보다. 갈변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담을 못해요. 사실 아니, 이 빵도 먹어도 됐긴 했는데 얼마나? 아니 근데 빵이 안 피고 그냥 먹어도 된다 했어요. 누가? 엄마가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맞죠? 2024년 3월 14일까지 아니 야 동남이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제가 두 달 지났어. 엊그제 먹었어요. 괜찮았어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식빵이 두 달 지났다고? 이것도 보이시나요? 이거 야, 4월까지야. 야 부대치기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 체험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거 먹는 게 일상인데 같이 가야지. 난 이게 궁금하다면 돼.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응? 그거를 다시 껐다가 야 너 이거 켜본 거긴 하냐? 아니 그럼요 그럼요. 이거 안 그거 말고 이게 어떻게 꺼요? 아니 평소에 해먹는 거 아닌 거 같아. 아니에요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야 이거 엄청 탔는데? 아이씨 이거 재현이니까. 야야 대잖아 뭐. 뭐야? 야야 그거 대잖아. 아니 너가 평소에 먹는 걸 해달라고. 아니 저 진짜 이렇게 태워 먹어요. 너가 먹는데 왜 재현이 거라 그래.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아침에 먹었대. 너 진짜 평소에 이렇게 해 먹어? 네 진짜. 그렇다고 하기에는 빵 태우는 거나. 아니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원래 빵은 탄 맛도 있어줘야 이런 게 맛있는 거. 아 진짜 아, 맛있어요. 먹어볼게. 어때요? 데니즈가 거품을 부는 아니 주시하다 되게
근데 우리가 지금 맛평가로 온 게 아니잖아. 지수의 평소에 뭘 먹는지 일상이 어떤지를 보러 근데 탐방 근데 그게 문제인 게 평소에 이걸 안 먹을 것 같은 게 문제인데 먹는 데잖아 진짜. 자 이제 이 다음에는 뭐 해? 음식 먹었다 치고 누워서 드라마 보기. 산책이 괜찮은 거였네. 아니 이게 이거는 싸놓은 거고 이쁘죠? 남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또 뭐 이렇게 뭐 너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해봐봐.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하는 게 진짜 밥 먹고 운동 갔다 오고 쇼핑몰 주문 들어오면 포장하고 전이라 찍고 가자. 그래. 갈게. 가주세요 이제. 이제 가주세요. 너 일부러 먹인 거지 우리 가라고. 뭐라고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테스트 토스트 그래. 일부러 먹인 거지. 들켰나요? 잘해보자. 네. 유튜브 열심히 하자. 네 안녕히 가세요. 파이팅. 내가 누구야? 사장님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사님. 이사님 안녕하세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